교재 94쪽의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마디까지 약 절반이죠. 먼저 연주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돌이로 한번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반사한 내용과 함께 전주 마디부터 하나씩 꼼꼼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각도를 조금 조정을 하고요. 화면 조정을 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주가 이제 네 마디 있죠. 같은 패턴으로 궁, 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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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째 마디는 잘 아시는 A 마이너 미, 라, 도를 눌러놓고요. 오른손이 운지를 하면 되겠죠. 당연히 5번 줄 그리고 4번, 3번 줄의 미와 라 당연히 I와 M이 되겠습니다. 짱. 그 다음에 라는 공통음이고요. 도로 건너가죠. 그래서 라와 도면 줄이 하나씩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M과 I를 계속 건너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 2번 줄과 3번 줄을 칠 때는 AM으로 이렇게 바꿀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바꿔서 한번 해보죠. 오른손을 중점에서 보시면 쿵, 따,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딴, 떠, 따. 보죠. 네, 그러나 그냥 일관성 있게 이 두 손가락만 쓰면 네, 그래서 두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히야 1 들어가면서 F코드의 이제 폼이 나오겠죠. 5번 줄 도가 필요 없는 이 약식 폼의 F코드로서 6번 줄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디에 재빨리 5번 선 레, 5플랫에 새끼손가락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파와 라. 네,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코드는 뭐 코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붙을 수 있어요. 뭐 B 마이너 7 플랫 5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D 마이너 D 마이너에서 레미 파솔라시니까 D 마이너에서 뭐 6 D 마이너 6 이렇게 붙여도 뭐 되겠어요. 자, 어쨌건 문제는 F 폼에서 재빨리 이렇게 올 때
손의 자세가 이렇게 들어가야만 이 코드를 조금 더 네, 소리를 잘 낼 수 있게 짚을 수 있는 운지폼이 되겠죠. 제 폼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반대편으로 기울었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E라는 코드인데요. E 코드 혹은 E7. 이때 이제 길잡이 손가락으로 1번과 2번 손가락을 쓰고 그대로 올 것인지, 즉 좀 전에 이 코드에서 열아와 8을 누른 손이 그대로 오면, 그죠? 그대로 오면 그 다음 이렇게 길잡이를 할 것이냐. 자, 그런데 귀가 예민한 분은 음악적으로 또 그런 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잡음이 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3번 줄은 괜찮습니다만 4, 5, 6번 줄은 동선을 이렇게 감아 놓은 이 줄의 성격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예 삑삑하는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칙 나게 되죠. 그래서 안 나게 하는 것이 음악적으로 더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6번 줄 개방 치면서 살짝 떼고 다시 가서 누르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떼고 가는 것과 길잡이로 그냥 가는 것과. 네, 좀 전에 식 소리가 났죠. 깔끔하게 나지 않죠. 당연하게 안 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런 아름다운 곡을 할 때에는 연주자가 좀 이 예민하고 세밀한 귀를 이렇게 쫑긋 세워서 자신의 소리를 모니터 해보고요. 음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이제 판서를 했습니다만 이 기타로서 음악을 완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타의 필요한 테크닉, 뭐 세히아라든지 혹은 길잡이 손가락, 뭐 슬러, 그 외에 뭐 아르페지오,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테크닉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이제 높아져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곡의 해석이죠. 곡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적인 배경이 물론 있습니다. 그 곡의 전반적인 느낌도 중요하겠죠. 작곡가의 의도, 그 다음에 화성학적으로 어떤 화음인지, 이 화음이 왜 썼는지, 그 다음에 그 화음에서 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 베이스 음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기타의 그 편곡에서 5, 6, 4번 줄은 백해방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뮤트를 어떻게 해서 깔끔하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에도 들어가는데요. 이론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런 그 테크닉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동기가 약해지게 되겠죠.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이 곡에서도 저는 이 저음의 뮤트에 대해서 또 반복 또 반복이지만 계속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주가 네 마디 끝나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주가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원곡이 들어가기 전에 전주의 마지막 마디에서는요 약간의 속도를 좀 늦추어야 하죠. 이 곡은 좀 느린 곡이죠. 4분음표를 메트로놈으로 한 1분에 60개 정도, 그러니까 딱 이게 한 박자, 궁, 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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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따, 다, 다, 이렇게 되지만, 맨 마지막에서는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듯이 조금 느리게 해줘야만, 이제 원, 본 곡으로 비로소 들어간다고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볼까요?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이제 어색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너무 느려진다거나
네. 전체적으로 이 브레이크를 밟는 자동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스무스하게 밟으면서 뭐 신호등 앞이나 뭐 이렇게 목적지 앞에 도착을 해야 자연스럽게 느꼈죠. 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뭐 이렇게 뭐 스킵이 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신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음악의 흐름을 입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본다든지 흥얼거린다든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수 있도록 이제 이런 부분도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제가 계속 이제 몇 마디 적어 놓았는데요. 자, 볼까요? 처음에 이 따라란 할 때, 라를 퉁길 때, 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앞 마디 전주의 맨 마지막에 코드가 6번 줄 개방에 놓치는 이 코드였죠. 그럼 이 코드가 하나 계속 남아있죠. 잔음이.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안 지우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서, 그죠? 이렇게 지우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어떻게 표시할까요? 예. 앞에 음을 좀 지워라. 이 베이스를 치면서. 근데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면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손이,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소리를 거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귀가 이제,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걸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출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정확하게 이런 박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출발을 하는. 그래서 그러나 그게 너무 뭐 느려져도 또 어색하죠. 자연스럽게 약간의 시작하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갖는다는 얘기죠. 빠른 아르페지오입니다. 네, 그땅 하고 나서요. 이제 셋이 있다는 표의 박자 계산도 잘해야 되겠죠. 한 박자를 이제 8분음 표 같이 뭐 유두문 따안 따안이야 뭐 쉽죠? 따안 따단 따다 그죠? 하나 둘셋 그러나 하나 안에 세 개가 들어가죠. 따다다단 이걸 이제 정확하게 셋이 있다는 표 3분의 1 등분을 어떻게 내가 자연스럽게 낼 것이냐 곡을 자꾸 들으면서 그죠? 입으로 따다다 잘못하면 따다다 혹은 따다다단 이렇게 이상해진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너무 길거나 몰려 다니지 않도록. 네,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처음에 A마이너 하는 화음이 계속 진행이 되죠. 라, 도미. 이때 이제 라도를 떼버리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쨌든 음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대로 라와 도를 두고, 미, 파, 미, 그리고 재빨리, 예, 반 바렐 2분의 1, C.5죠. 가서, 따라랑, 예. 이제는 이 빠른 아르페지오가 정말 수시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테크닉적으로, 그죠? 이런 기술이 그냥,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대로 두시고요. 4분줄에 라, 7플랫, 도. 그리고 이제 개방은 다음 운지로 가기 위해서 개방현을 쓰는 것이죠. 미. 네, 그리고 와서 파와 레. 예, 네, 누르면서 레, 미, 레. 그대로 레는 도야 되겠죠. 레, 미, 레니까는요. 레, 미, 레. 그리고 이제 라 새끼손가락이 라인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떼버립니다. 라라 그죠? 그래서 레미레라. 자, 근데 제가 쉼표에 동그라미를 했어요. 왜 동그라미를 했느냐 하면 이 파와 레를 이제 이게 너무 무리가 가는 운지니까 뗄 수밖에 없는데 떼면서 뭔가의 이런 잡음이 날수 있어요. 이 잡음이 나면 곡이 또 지저분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에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잡음이 안 나게 할수 있느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오른손을 씁니다. 라가 1번 줄이죠. 뭐
라를 M이나 A로 치는데요. 이때 엄지를 2번 줄에 갖다 대면서 다 덮어요. 이렇게. 그게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만 천천히 볼까요? 레, 미, 레. 그리고 가면서 이렇게. 예. 그리고 라는 그대로 둬야 되죠. 라, 그리고 파, 라. 그리고 라를 떼면서 레. 천천히 보시죠. 레, 미, 레. 자, 라를 누는 것과 동시에 엄지가 오른손은 2번 줄에 들어가면서 전체 줄을 다 덮어주시고, 라. 상당히 귀찮은 어떤 그런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쳤다가 이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줄에 엄지가 들어가면서 중지나 A나 뭐 I도 마찬가지겠죠. 퉁기는 이 연습. 그래서 엄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2, 3, 4, 5, 6번 줄을 덮어주면서 치는 연습을 따로 왼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연습은 상당히 많이 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곡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골 손님처럼, 예,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보시죠. 깔끔하죠, 그죠? 근데, 예, 벌써 뭔가 웅 한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일부러 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삑 한 소리도 나고요, 그죠? 예, 많이 뭔가 이 지저분한 음들이 남아있어요. 깔끔하게.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미와 솔샵이 파와 라를 그대로 아까처럼, 아까 여기처럼 이런 그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잡음이 싫다면 역시 떼고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연 두 개를 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파라레 들면서 땅 레.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다라랑 미, 솔샵, 레를 눌러져 있는 음을 빠른 아르페지오. 자, 저는 엄지 씁니다. P, I, M. 그리고 도, 과신전이라고 했죠. 도. 이때 이제 이 생각을 깊이 안 하게 되면 다 떼면서 그냥 도만 누르게 돼요. 아니면은 미는 그대로 두고 솔샵이 건너가서 도를 치게 되는데, 그러면 미하고 솔이 갖고 있는 이 E라고 하는, 이 세븐이라고 하는 화음이 부실해지게 되고 뭔가 약간 이상해져요. 그래서 솔샵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신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 손가락에, 그죠? 이러면서 이 솔샵이 안 죽도록, 그리고 도로 들게 이 연습을 해야 돼요. 다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안 죽죠? 그죠? 예, 이런 연습이 조금은 어려운 테크닉일 수 있어요. 나머지 손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옆에서 잘 보시면 조금 영향을 받는 듯 하지만 거의 이 미를 누르고 있는 손가락이 3번 줄을 안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됐죠? 네, 그리고 땅 다시 또 A마이너가 되죠. 그러면 이 미는 계속해서 이제 기둥손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전주, 그 다음 이제 벌스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마디까지 이제 일단락 하고요. 다음 편으로 넘겨서 이제 9마디부터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